징검다리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인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가 그치고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5도 선으로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5도로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지만 남부지방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전라권을 제외하고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 남부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밤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에서는 수십 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